태도님 오늘 넷마블 임원 면접 보고 왔어요. 워낙 악명이 높아서 불안불안한데 응원해 주세요. 어우, 넷마블 요즘 잘 나가던데. 리니지 레볼루션이 한달 동안 수익이 2천억 원이라던데. 이거 리니지 레볼루션 장난 아닌가 봐. 아, 현질 게임이라 그렇다고. 모바일 게임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PC 게임 할 때는 PC 게임 내에서 뭔가 유료 상품이 나오면 아무도 사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접근성이 되게 편해서 그런가 봐요. 야, 우리도 모바일 게임을 하나 만들까요? 집단지성 모바일 게임? 내가 쩐주로 돈 대서, 그 집단지성으로 좀 하면 좀 좋은 게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가 또 이키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게임 만드는 타이쿤. 그거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 매드 게임 타이쿤. 그거 하면서 우리가 또 대박 게임들도 몇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매드 게임 타이쿤 내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호평도 받고 망한다니까요? 아니 아니 우리 안 망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안 망할 수 있지. 아니 우리 이게 컨셉을 잘 잡은데 컨셉을 이렇게 잡는 거야. 딱 온라인 게임이겠죠.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인데 주인공이 나와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행을 떠나 이제 그 뭔가 왕국을 구하기 위해 그러다가 이제. 딱 보면 네모난 큐브들이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딱 집어보면 그 안에서 귀여운 동물 캐릭터, 동물 캐릭터들이 이렇게 딱똥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그 애를 같이 이제 다니면서 아, 흔한 소재네. 아니야, 아니야, 왜, 뭐가 흔해? 뭐가 흔해요? 아니에요. 걔랑 이제 해가지고 뽀카츄라고 이름 짓고 뽀카츄 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다녀. 얘는 이제 뭐 번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좀 사용하는. 아, 포켓몬 아니야? 아니 포켓몬 아니에요? 표절 모음 세트네요. 아유 신고사네요. 포켓몬 플러스 포카츄 패러디라고.